화난 게 하나도 없어요. 추웠고, 네. 싸웠고, 열심히 연기했고, 마동석이 하지 않은 액션. 하이라이트 여기서 끝이에요. 안녕, 넷플릭스. 황야에서 연출을 맡은 허명영입니다. 황야에서 남산 역을 맡은 마동석입니다. 지금부터 황야 하이라이트 인터뷰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우리 이준영 배우가 악어를 잡고 있습니다. 지구 멸망 이후의 이야기라서 평범한 동물보다는 악어가 더 좋을 것 같다고 해서 네, 악어가 나오게 됐습니다. 초반에 설정하고는 조금 많이 바뀐 거고요. 원래는 이제 좀 노멀한 동물, 뭐 사슴이나 이런 걸로 설정을 했었습니다. 이 악어에 대한 아이디어는 이제 마동석 형님이 내셨고. 이걸 촬영할 때 악어 역할을 해주신 배우가 계세요. 그래서 실제 배우가 이렇게 움직이면서 했는데 형님한테 많이 끌려다녔죠. 많이 끌려다녔죠. 그래서 저렇게 좀 사실감 있게 나온 것 같습니다. 아이, 맛있겠다. 맛있겠다. 사냥꾼이라서 약간 살생이 목적이라기보다는 악어 고기를 예, 먹기 위해서 잡은 겁니다. 현재 직업은 사냥꾼이고요. 전투력이 좀 뛰어난 인물로 나와서 액션 영화이기 때문에 지구가 멸망할 시기에 자기 딸을 잃고 괴로워하면서도 어떻게든 끝까지 살아남아 보려고 열심히 사는 그런 인물입니다. 이준영 배우가 맡은 지환이는 제가 아들처럼 친동생처럼 같이 지내면서 굉장히 끈끈한 형제 같은 사이고 실제로 이준영 배우가 가수였잖아요. 춤도 굉장히 잘 추고 몸을 굉장히 잘 써서 엄청 잘해요. 이준영 배우가 액션도 엄청 잘하고 끝나고 나서도 지금 저한테 요새 복싱을 배우러 다닙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준영이가 이 영화뿐만이 아니라 액션으로도 굉장히 잘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여기서는 뭐 그냥 가벼운 액션입니다. 비교적 촬영도 좀 간단하게 네. 네, 했던 것 같아요. 간단하게 찍고 네, 이 씬에서 굉장히 힘을 주려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캐릭터 보여주고 상황들도 보여주고 따가워. 실제 따가웠어요. 찔러가지고 실제 따가웠어요. 처음으로 이제 인물과 인물의 대결을 보여준 건데 사실 남산은 원래 이제 캐릭터로는 이 황망한 시대에 남의 일에 이제 개입을 잘 안 하는 컨셉으로 맨 처음에 잡았고요. 지환이는 남산한테 가족이니까 싸움에 끼어들게 돼서 이제 어떤 상황을 정리하게 되고 처음 보여주는 남산의 어떤 액션의 캐릭터도 있고 성격적인 캐릭터의 모습도 있고 그걸 이제 보여주려고 했던 만든 신이죠. 예. 근데 제가 그 누구시라고? 남산. 아, 그 남산. 아. 여기에서는 전체 스토리를 다 얘기는 안 해주지만 설정이 들어간 부분이 있었어요. 예전에 훨씬 더 잔혹한 어떤 집단들을 이 남산이 어떤 연유로 몰살시키면서 굉장히 유명해졌던 사람 이런 정도의 설정을 갖고 시작을 한 거거든요. 저는 어쨌든 기본 베이스가 복싱. 이라서 그거 좀 넣고 총기와 또 무기를 사용하는 액션도 좀 뒷부분에 많이 들어가고 하니까 여태껏 아마 제가 출연했던 영화 중에 한 번도 못 보신 액션을 아마 보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도 그게 포커스였고요. 새로운 액션을 만들려고 노력을 하는데 팔 두 개, 다리 두 개를 가지고 있는 형체로 새롭다라고 하는 게 되게 접근하기가 어려운 거였죠. 포커스를 맞춘 거는 마동석이 하지 않은 액션 마동석이 처음 하는 액션에 포커스를 맞췄습니다. 예. 아저씨 안녕하세요. 수나 왔구나. 나오셨어요. 아유 예. 제가 수나의 목숨을 구해준 그런 전사가 베이스에 좀 깔려있는 부분이 있고 남산 씨가 우리 수나 생명의 은인인데 가족 같으면서도 애틋하면서도 그런 부분이 있죠. 그런데 수나한테 일이 벌어지고 남산은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죠. 드라마가 잘 쌓이지 않으면 건물을 부시고 말을 타고 총을 쏜들 느낌이 별로 안 오니까 그런 것들은 저는
무술 감독으로 일을 할 때도 액션에 힘을 주는 걸 별로 좋아하진 않았습니다. 전체적인 상황들이 맞아야 되고 드라마의 톤의 매너를 지켜야 되는 거고 무술 감독 출신이라 액션에만 중점을 둘 것 같지만 실제로 영화를 연출하거나 무술 감독을 할 때도 캐릭터나 드라마에 굉장히 포커스를 더 많이 두고 허 감독이 또 굉장히 아이디어가 많아요. 재밌는 걸 많이 보여드리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정신 좀 차려봐 할머니! 지금 저 인간들이 생체 실험이나 이런 유전자 조작에 의해서 재생을 하고 잘 죽질 않는 그런 인간들이 돼버려서 싸우면서 좀 힘든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뒷부분에 액션에 집중을 해야 될 부분들이 있어서 그래서 간결하게 캐릭터와 상황, 스토리들을 빨리 보여주고 넘어가야 돼서 그런 걸 맞춰서 찍었던 것 같습니다. 저게 지금 자기 다리를 잘라내는 건데 그게 잘 안 보이죠? 보이나? 아, 잘 보이네? 다시 나올 겁니다. 예. 우리 집 TV가 화질이 안 좋나? 그리고 이제 은호를 처음 만나는 씬이기도 하고 예. 네, 안지혜 배우가 액션을 엄청 잘합니다. 여러 가지 무술들을 다 잘해요. 검술, 뭐 발차기도 잘하고 성격이 워낙 내성적이고 조용해요. 그러다 갑자기 카메라만 돌면 막 발차기하고 막 그래서 액션 스쿨에서 이제 훈련할 때 제가 이제 대역들이 해야 되는 동작들을 많이 시켰어요. 안지혜 배우가 하니까 시켜보면 할 수 있겠다, 시켜보면 할 수 있겠다. 자꾸 이제 저도 도전식이 생겨서 스턴트 대역 안 하고 자기가 직접 다 하고 그래서 굉장히 대견하게 저는 생각했습니다. 비하인드요? 뭐가 있었을까? 저희 굉장히 현장이 굉장히 순탄하게 돌아가는 편이라서 네. 뭐 이슈가 별로 없어요. 추웠고 싸웠고 열심히 연기했고 옷들을 다 두껍게 입었어요. 추워서 평소보다 조금 둔한 상태였는데 그래도 다들 열심히 찍었습니다. 고릴라 잡아! 안지혜 배우 액션들 많이 나오네요. 네, 화려한 발차기와 지환이 같은 경우는 살짝 날라리처럼 보이지만 그래도 먼저 가서 이제 인질들을 구해주고 그런 모습을 또 해서 좀 약간 뭐 사람다운 면모 그런 캐릭터인 걸 또 보여드리고 하는 부분들도 좀 포커스를 맞췄고요. 박효준 배우랑 이성호 배우 여기서 고생 많이 했는데 박효준 배우가 외모와는 다르게 굉장히 진짜 천사 같은 마음씨를 가진 친구예요. 그래서 좌우가 아니야. 이게 아웃이야. 저쪽으로 왔다. 이상한데. 아니 그냥 웃기게 하겠습니다. 너무 좋은 친구고 좋은 배우입니다. 저는 요 씬에서는 남산과 지환이와 그 은호의 세 명의 각기 가른 동선과 액션적인 뭐 테크닉이나 어떤 볼거리들을 제공해야 되는 부분이 좀 있었고. 그래서 알아 몰라. 모르죠 저는. 좀 자고 있어. 그 재우는 거는 사실은 그것도 같이 계속 상의하면서 했는데 그게 이 정도 때리는 것이 과할까 과하지 않을까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봤는데 저 사람들이 너무 나쁜 짓을 많이 하고 사람을 많이 죽이고 약탈을 많이 하고 했어요. 그냥 보내주면 그러면 안 될 것 같아서 일단 벌을 한 번씩 주는 느낌으로 그런 장면을 좀 뒤에 굉장히 좀 센 액션들이 많아서 조금씩 쉬어갈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같이. 그래서 저는 장면들이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얘들아, 나야. 괜찮아? 야! 생체 실험을 통해 약간 파충류화된 인간들인데 오래 마시지도 않고 먹지 않아도 버틸 수 있는 새로운 사람을 만들려고 했던 양기수의 어떤 그거에 대한 실패한 인간들과 격투를 벌이는 장면입니다. 다
단순한 총격에만 집중한 게 아니라 어쨌든 근접전이기 때문에 총격과 육탄전이 같이 벌어지는 거에 포커스를 맞췄고요. 총수를 같이 보이게 하고 싶었어요. 총을 그냥 단순하게 쏘는 게 아니라 전술을 보여줄 수 있는 다리를 제 앞에서 넘어뜨린 다음에 얼굴을 쏜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배합을 시켰습니다. 네. 그거 안 봐요? 복도치는 안 봐요? 가장 강력한 하이라이트 영상은 일부러 빼셨네요. 네네. 아, 제가 제일 좋아하는 신이기도 한데. 역시. 네. 하긴 그래야 또 영화를 보시니까. 총하고 큰 칼, 그리고 작은 칼, 그리고 주먹과 이런 콤비네이션들이 많이 들어간 좀 다른 류의 액션이 들어가지고. 근데 그런 걸 할 때도 이 캐릭터에 맞춰서 좀 시원시원한 게 있어야 돼서 허 감독이랑 팀들이 굉장히 멋있는 액션들을 많이 만들어 왔어요. 저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만족합니다. 총칼, 주먹, 뭐 자동차 여러 가지 액션이 있는데 편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냥 막 싸우는 게 아니라서 다 연기를 하면서 싸워야 돼서. 그리고 상대편이 안 다쳐야 되고. 아무리 저희가 안전소품을 많이 준비하고 여러 개 하지만 이제 잠깐의 실수로 이제 사고가 나는 거라서 액션 시퀀스 찍을 때는 굉장히 긴장을 많이 하고 이제 찍는 부분이 있는 거죠. 그러면서도 또 가짜같이 보이는 거 우리 둘 다 또 굉장히 싫어해가지고. 네. 뭐 딱 고르라면 총이 그래도. 그래서 총을 편하게 쓰게 만들지는 않아서. 네. 불편하게 좀. 그렇지. 네. 이 그냥... 영화는 편하게 총도 불편해요. 네. 총만 쓰는 거. 제가 말하는 거는 일반적인 총 싸움이 얘기하는 거고 이 영화는 총이나 다 똑같아요. 저 입장에서는 사실 어떤 액션 시퀀스를 만들어내느냐에 대한 게 힘든 거지 사실 찍는 거에 대한 거는 힘들진 않습니다. 동작을 만들 때도 동작을 하면서 만들진 않거든요. 제 후배들한테도 니네가 동작을 하면서 만들면 니네가 할 수 있는 동작만 한다. 그래서 그냥 상상하면서 만들고 그게 되는지 안 되는지 해봐라 라고 이제 접근하는 방식이어서 상상해서 만들어내는 것이 최고 이제 초기 단계지만 제일 어려운 일인 거죠. 양기수 박사는 처음에 시작은 아픈 딸에게 새 생명을 주기 위한 어떤 실험의 시작이었다고 하면 뭐 세상이 다 멸망이 되고 폐허가 된 상태에서 내가 너희들을 다 구해줄 것이라는 확신을 믿고 있어요. 이 연구가 하루라도 빨리 성공을 해야 더 가치 있는 삶을 꿈꾸고. 소수의 희생은 있을 수밖에 없다. 지금 인류를 구할 수 있어라는 자부심과 확신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죠. 워낙 뭐 오래 알고 지낸 동생이기도 하고 이준 배우 제일 처음 영화했던 부당거래를 저랑 같이 했었고요. 저는 양기수가 어떻게 나올까 굉장히 궁금했었어요. 사실은 이준 배우의 스타일로 또 그런 거를 만들어낸 것 같아요. 이 양기수 때문에라도 굉장히 재밌어지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마동석이 안 한 액션의 포커스의 신이 아직 남아있거든요. 강력하면서도 좀 독특하면서도 굉장히 새롭게 느끼실 수 있는 하이라이트 액션 신들이 있는데 기대해 주시고 한번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재밌는 액션 신이 많은 황야는 넷플릭스에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See you on Netflix.